새엄마 찾을 땐 여러분들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새엄마 하실래 이렇게 물어보면 꼴이 말이 아니야. 얘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왜요? 새엄마 좀 찾아주세요. 탐방으로다가. 또 제가 마담 뚜 역할을 해요? 하하, 네네네네. 부탁 좀 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역행 목록 쓱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역시. 두림님. 아, 루시아님! 와, 루시아? 루시아님 진짜 이쁘던데. 그러면 제가 합방을 잡아드릴까? 아니면 봉준이가 아, 어떻게 아니, 생각하는지 합방 이런 여쭤볼까요? 거 말고, 제가 물어봤다 하지 말고,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만 이제 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아, 예, 그럼, 쉽죠. 아, 볼게요. 자, 통화 좀 마이크 다. 나갈게요. 예. 시아야! 그때 그랬는데, BJ 정말 모두 이미지 들으라고? 테스트 어, 좋아! 테스트 나 중인데, 모셔도 되니? 하이! 세 명만 얘기해 줄수 여기 있어? 디코스틴이 어서 오세요. 하이! 어, 그렇지. 나를 유도하지 마. 나를 유도하지 마. 유시아라는, 뭔데? 나는 여자에게 BJ K, 뭔데? BJ 감스트, BJ 와꾸 대장 봉준이란 자, 기대된다. 유시아라는 여자에게 BJ K, BJ 감스트, BJ 와꾸 대장 봉준이란? 그거 한명한명다 한 얘기해 명씩 주는 거야? 얘기해줘. 한 명씩 얘기해줘. 아, 스무스하지. 원데이 투데이가 이. 한 명씩 얘기해줘. 그래, 노방 그러면 한 넘버원. 명씩 BJ K. 어허. 내가 아는 오빠 중에 제일 돈잘 버는 오빠. 오케이. 팩트로 얘기해 주네. 다음. 그리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감스트님. 감스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축구 해설을 제일 잘하는 사람. 와우. 그리고 마지막 누구야? 봉준이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얼굴이 제일 클것 같은 사람. 그럼 질문 하나만 더. 이 중에 네가 꼭한명 선택해서 무인도를 가야 된다면? 그녀의 선택은 아, 편하게 이것 좀 어렵다. 편하게 편하게 그냥 나 빼고 해줘. 봉준님. 와우. 이유는 왜냐면 무인도에서는 돈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필요가 없어. 오빠의 돈은 무용지물이라고. 봉준이를 봉준님은 몸으로 엄청 많은 걸할것 같아. 오! 장작도 떼고, 그니까 머슬이라 이거네? 오! 힘을 다쓸것 같다 이거지. 고기도 잡아오고 그럼 그럴 것 예를 같은데. 들어, 봉준이가 둘이서 합방 한번 맞지? 하자고 하면 동의하겠어? 해? 오, 야, 거의 뭐, 머슴 종 아니냐? 이번엔 틀렸어? 그럼 예를 들어, 오. 봉준이가 둘이서 합방하자고 한번 해? 완전하지? 완전하지? 나도 궁금해. 얼마나 크신지. 오! 꼬리 빡꼬리. 봉준이 딛고 들어오세요, 딛고 들어오세요. 예. 어떠세요? 일단 저를 머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 일단 예. 중요한 건 얼큰이라는 그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막말로 봉준님 얼굴 낀 아, 크시잖아요. 그건 맞는데. 일단 예. 그래도 무인도에서 그나마 이제 세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아, 근데 빌드가 너무 좋네. 아니,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빌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저기 그 뭐냐, 저랑 비슷한 사람 해야 되니까 당신 빼고요. 네네네. 연보성, 그 다음에 감스트 봉준으로 그렇게 좀 빌드 좀 짜주세요. 그 다음 BJ 또 누구 갈까요? 아, 예,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루시아님 너무 좋았고, 루시아님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 말씀만 편하게 해주세요. 누구 아, 내주세요. 역시, 아, 좋았네. 요즘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해도 좀 가리님도 또 좀. 오, 박가린! 오케이, 콜. 실수 바뀌었다고? 왜 저? 어? 누나! BJ 이미지, 안녕. 이미지 투표, 안녕, 이미 안녕. 나 조사 BJK. 중인데, 세 너무 명만 귀엽게. 물어보자. 왜, 친구야?
누나에게 콘서트, BJ 연보성, BJ 봉준 어떤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야? 남자로서. 네가 질문을 해봐. 남자로서. 뭐 남자로서 어떤지. 아니면. 어떠냐고. 아 남자로서. 어 남자로서. 아 나도 오메킴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연보성님이랑 봉준님을 내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누나가 아는 내 남자친구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 어! 선택하냐 이거지. 그치 어. 그치 그치 그치. 아, 또 사람들한테 물매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어, 감스트님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고, 어. 아, 감스트 빼고? 오케이. 웃긴 돼지. 어머, 없어. 어, 그리고, 연보성님은, 어. 그냥 군대 갈 뿐. 그리고 봉준님은 과연 어 말만은 되지. 아오아아아아아 끝났다 이제. 아 그럼 드립이에요. 그럼 누나 아 드립이야. 한명아 드립이야 진짜. 아, 한 명이랑만 다시 얘기할게요. 무인도 어, 가야 되면. 누구? 진행을 잘하시고 아주 매너가 좋으신. 그럼 누나 세 명 중에 한 명만 무인도 가야 되면 누구? 나 봉준님. 오! 봉준이 장난이고 선택한 이유는? 봉준님 좋아. 오! 귀엽죠. 봉준님. 봉준님 일단 선택 받았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세요. 재밌던데 방송도 재밌고. 어도. 먹고 그런 남자가 좋아. 오. 야, 별풍사! 그럼 예를 들어. 야, 별풍사! 오메카 같은 거 해봐! 오빠랑 한번 하자고 하면 해? 않았었죠? 오. 아니, 예를 들어, 봉준이가 합방하자고 하면 해? 그러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어, 하면, 예, 해요. 오케이, 콜. 어, 스타, 뭐,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누나 고마워. 이렇게 또 만나면. 키키키 누나 고마워. 아, 했던. 케이씨! 자, 봉준님! 아, 기다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일단은 제가 김봉준 2승 중이고요. 잠시만요. 김봉준 2승 중, 일단 박가리님, 그 다음에, 저 누구였죠? 처음에? 아, 맞다. 류시아님. 오케이. 아, 이 빌드 너무 좋네. 근데 감스 형 너무 얼클이니까 오메킴으로 넣어주세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메킴, 연보성, 김봉준, 이렇게요. 아, 그리고 한 명 더 또 좀 할 사람 없나? 아니, 딱 세 명으로 해요. 왜냐면 아, 너무 이렇게 좀 아, 많으면.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 리즈리사님 가능합니까? 리즈리사님. 오, 리즈리사님 네. 알겠습니다. 오호, 왜 이렇게 귀여워? 완마. 어, 너무 귀엽다. 리사님 저 BJ 이미지 조작인데 답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리사님이 생각하는 BJ 오메킴, 연보성, 와쿠 대장 봉준 이랑. 콘텐츠가 있나요? 남자로서. BJ 이미지 조사 중이라고.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한숨 쉬시냐. 연보성 와꾸 대장 봉준이란 남자로서 어때요? 한 명 말할까요? 네네네 한 명씩. 어딨지? 오메킴님은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유부남의 그 느낌이 저한테 엄청 강해요. 가정적인 이미지. 유부남 킴이 거? 네네네. 연보성님은 연보성님은 뭔가 여자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바람둥이지. 약간 여자들이 좀 많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자가 많을 것 같은 이미지. 그리고 와꾸대장 봉준님은 와꾸대장 봉준님은 이미지가 되게 해바라기 스타일? 우직한 스타일? 우직하고 우두커니 이렇게 해바라기 스타일. 그럼 이 중에 꼭 한 명이랑 무인도를 가야 된다면 누구랑 가실 거예요? 이 중에서 꼭 한 명? 편하게 무인도요? 네네네. 무인도 보러 나서 1등 하면 편하게요? 너무 무결은 훅 들어가는 거야. 아 그냥 케이님이랑 가면 안 돼요? 아! 아 저, 저 중에서 가야 되구나. 아 저는 연보성님?
오. 진짜 편하게 얘기하세요, 영보성님. 그럼 보성이가 예를 들어 우결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연부성님 2승 1패? 다음 2승 1패? 케이님 100개 상탄이요. 오, 그럼 보성이가 예를 들어 우결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우결이요? 저 우결하기 너무 저 지금 우결하기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귀여운 아, 봉준아 들어오지 말아봐! 니나까지 물어봐야 되겠다. 니나도 진짜 괜찮거든? 애니님도 계시네. 지금 왜 이렇게 한숨 쉬고 있노? 아, 아빠 안녕하세요. 니나야! 모르는 그 사람이 없어. BJ 이미지 조사 중인데. 니나야, 그 BJ 이미지 조사 중인데. BJ 룸메킹 연고성 봉준 어떻게 생각해? 남자로서. 남자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명씩, 한 명씩. 남자로서? 한 명씩? 한 명씩 대답해요? 근데 별로 친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방송을 몇 번. 당연하죠! 다 이해합니다, 다! 답답한 이미지. 연보성 씨는 약간 이기적인 이미지. 봉준님은 약간 착한 이미지. 내가 이미지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럼, 세 명 중에 한 명이랑만 무인도를 가게 되면 누구랑 갈래? 나 그렇게. 그럼 세 명 중 한 명이랑만 무인도로 가게 되면 누구랑 갈래? 뇌정지. 저는 봉준님이랑 갈래요. 봉준님이랑 갈래요. 그럼 봉준이가 님이 결정 선택들을 선물했습니다. 우결하자고 하면 생각은 해볼 거야? 답답한 스타일보다는 무인도 가서 답답하면 내가 다 그럼 봉준이가 우결하자고 하면 생각은 해볼 거야? 우결까지는 아닌가? 야 봉준아 우결은 너무 훅 들어가는 거라고. 내 말했잖아. 우결 빼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결 빼야겠다. 고맙다 니나야. 진아이당님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은 무슨 운동하냐. 진아이당님 100개 고맙습니다. 누구시지? 너 오늘 나 현승연 1일 새엄마라고 물어봐줘. 지금 레그레이즈 합방으로 해. 레그레이즈 보고 BJK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레그레이즈 기억 기억 레그레이즈 고고. 레그레이즈가 뭐야? 클래쉬 드리미님이 381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오우 자기가 그래 나는 관리 이렇게 잘하고 운동하는 여자가 멋있는 거 같아. 아우 자기가 네 10개 한번 해야 돼. 감사합니다. 케이오빠 고마워요. 선생님 케이오빠. 네 봉준님. 아이 이미지 그거 너무 좋네요. 하정이요. 화정이. 네. 예 알겠습니다. 화정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하정이요. 야 노화정 준경오빠 안녕. BJ 이미지 조사 중인데 3명만 대답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붐붐붐붐. 야 노화정 BJ 이미지 조사 중인데 3명만 대답해줄 수 있어. 응 오케이. 너에게 BJ 감스트 오메키 봉준은 스트 빼기로 했구나. 어떤 남자야? 네가 그냥 느끼기에? 게임하시는 분들? 아, 한 명씩 얘기해 줘. 뭐지? 거기 동네 이름 감전동 감성? 아니 감스트랑 한 명씩 얘기해 줘. 한 명씩. 감스트님? 감스트님은 그 축구 해설자 느낌. 오. 그리고 오메킴님은 그 열혈 오빠 친구. 저랑 열혈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 봉준이는? 그리고 봉준 오빠는 통통한 착한 기운이? 통통한 착한 기운이? 뭐야? 럭키 기운이었냐? 김봉준? 딱 한 명이랑만 무인도 가야 되면 통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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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야? 럭키 기운이었냐 김봉준? 그럼 세 명 중에 딱 한 명이랑만 무인도 가야 되면 나는 봉준 오빠. 오! 오! 이유는? 오, 이유는? 어따 버려놔도 제일 잘 살 것 같아. 오! 봉화정?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달달한 합방 한번 하자고 하면 코리야? 봉준이가? 고맙쇼. 그럼 예를 들어 달달한 합방 한번 무결리긴 좀 그래. 너무 세. 이렇게 만들. 안 코리야. 그건 좀. 네, 봉준이. 예? 화정이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이랑 합방을 하게 되면 어떤 합방을 하고 싶냐라고 여쭤봤는데 스타 배우는 방송 한번 하고 싶대요. 아, 그냥 게임하는 그냥 뚱땡이네요, 그냥. 예. 아, 그쵸. 게임자라는 뚱땡이죠. 아, 게임하는 뚱땡이. 근데 죄송한데, 예. 재밌어서 그런데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코코님요. 누구? 코코? 네. 오, 코코콜. 알겠습니다. 네. 저 나갔다 들어올게요. 네. 화정님, 눈이 봉준이랑 닮으셨어요. 나가 이씨 말새끼. 죄송합니다. 네. 코코. 저 개새끼가 돌아온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조울페이로 무한. 코코야. 반응하기 때문에. DJ 이미지 조사 중인데. 네, 세 명만 가능해? 나 매니저죠. 오늘도 바로 해당 가실 수 있죠. 조울페이 함께. 장사하고 있나? 조불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감스 빼야지. 감스는 이 방이 너무 사기야. 코코 안 그래도 오빠 나한테 감스님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 네, 세 명만 가능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뭐야? 약간 3번 많이 오네. 코코에게 네, 오빠 누구요? 세 명 누구요? 정윤종 오메킴 와쿠대장 봉준 이란 어떤 남자야? 한 명씩 코코에게 BJ 정윤정 오메키 와쿠대장 봉준은 어떤 남자야? 잠시만요. 정윤정이 누구죠? 정윤정님은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자, 본 적이 없으신 분. 자, 윤정님은 본 적이 없으신 분. 윤정아! 오메키님. 최근에 그거 뭐지? 뭔가 안타깝게 제가 봤었던 마지막 합방? 합방? 그래가지고 약간 안타까우신 분. 나 네? 합방할 때 제일 고생 많이 했다고 난 그때까지 봤거든? 봉준님. 포샵하기 힘듦. 뭐라고? 뭐? 포샵하기 힘듦.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빠? 포샵하기! 아, 윤정님 나 몰라. 힘든 얼굴? 뭐? 아! 몰라. 죄송해요. 네, 포샵하기 힘듦. 그러면! 진짜, 봉준님, 제가 포샵 신인데, 봉준님 포샵 못할 것 같아요. 봉준님은 매력이지. 매력대장 봉준. 오. 뭐, 제가 포샵신이 별명인데. 오케이, 오빠,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메킴 봉준 둥 중에 한 명만 데리고 무인도를 가야 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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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면 할 거야? 오빠. 네, 봉준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오, 그럼 봉준이가 둘이 합방 한번 하자고 하면 할 거야. 아, 실합방? 아니 뭐 재밌는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
코코님 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